저는 제가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반에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해준 패스가 메가패스였습니다. 저는 메가패스가 메가스터디에 있는 좋은 강사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양질의 강의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주요대 환급 혜택도 있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작년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재수를 하기 위해서 메가패스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재수 때 확실히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강을 많이 들으니까 교재비가 많이 나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프리미엄 30 교재 패스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교재 캐시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작년 수능 때 한 문제 차이로 원하는 대학교를 합격하지 못한 것에서 되게 아쉬움을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보다 두 급간 정도 높은 대학에 먼저 목표를 잡고 시작했습니다. 재수를 할 때 하반기에 계속 쳇바퀴를 타듯이 뱅뱅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실무 점수도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고 내가 이렇게 틀린 문제들도 다시 한번 흡수해서 수능 때 포텐을 터뜨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. 재수를 꼭 성공했다는 마인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량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재수를 하면서 성공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목표가 형성되고 또 그 목표를 이뤄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재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꼭 재수를 성공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험이 비록 재수를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타 사이트와 다르게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우수한 선생님들의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는 메가패스를 개념 강의를 듣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뒤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데도 사용을 해왔습니다. 즉 처음에 개념 강의부터 파이널까지 쭉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친구들의 추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여론 혹은 OT에서의 소개 영상 등을 보고 결정했습니다. 저는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인강을 7에서 8 그리고 자기학습을 2에서 3 정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문제풀이와 파이널 시즌에 가서는 자기학습을 7에서 8 인강을 2에서 3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자취 비용이나 등록금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메가패스는 급행열차이다. 가장 빠르게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.